여운이 제일 좋아하는 키티 돗자리 찾았네. 햄 팍팍 넣어주세요. 나는 김팍만. 이거 하얀색 때문에 주스가 마음에 들었는데 하얀색이 맛있었구나. 나 이거 어린이 집에서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짜잔. 그리고 신전 떡볶이 국물. 일단 면도 넣어야 되니까. 김밥에 신전 떡볶이 상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만 그래 맞아 더 맛있어 해꿀맛 이건 역대급이네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용.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직접 싼 김밥 여기 보시면 하트도 있어요. 그리고 신전 라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직접 여기서 끓여서 라볶이로 만들었어요. 김밥은 햄으로 만든 하트 김밥이 있고 그리고 뭐 당근, 파프리카, 단무지, 햄 그리고 계란 듬뿍, 크래미 듬뿍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제 취향대로 잘 싸봤습니다. 시금치도 있어요. 자 그러면 하트 김밥 먼저. 하트 김밥은 왠지 깨를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. 깨가 떨어져가지고.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네요. 그냥 김밥. 진짜 맛있어요. 와, 아니 왜 신전에도 라볶이가 있나? 감동이야 감동. 와, 이거 아니 김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 김밥은 맞네 여기 김치로 둘러싼 김치말이 김밥도 있습니다. 김치말이 김밥. 근데 신기하게 뭔가 그 집집마다 김밥 맛이 있지 않아요?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소풍 가거나 하면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맛이 저희 엄마가 해줘야지 그 맛이 나요.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집에서 해 먹는 거랑 진짜 달라요. 그래서 소풍 가서 친구들 김밥 싸오잖아요. 애들 거 막 이렇게 친구들 거 먹어보면 집집마다 이상하게 김밥 맛이 다 다르다니까요. 들어간 재료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.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밥은 재료가 좀 달라져도 맨날 그 맛이야.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? 나만 그런가?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아내가 해준 김밥 진짜 맛있습니다. 이제 여운이도 어디를 가면은 이제 이 김밥을 김밥 맛으로 기억을 하겠죠?
콜라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. 은근히 되게 잘 어울려요. 신기하게 엄청 잘 어울린다니까. 꼬다리. 아, 저번에 그 어떤 댓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김밥을 싸면 다 이런 멀쩡한 거 안 드시고 막 꼬다리만 계속 드시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마는 왜 이렇게 이쁜 거 안 먹고 꼬다리만 자꾸 먹어? 이렇게 어린 마음에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대답하시기를 엄마는 꼬다리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커가지고 김밥 꼬다리를 먹어보니까 진짜 제일 맛있었다면서 굉장히 슬픈 그 영상이었나? 뭐 하여튼 게시글에 댓글로 있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댓글 읽다가 빵 터져가지고 맛있어. 김밥 진짜 맛있네. 아니 이게 진짜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. 근데 아까 이 김밥을 싸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와, 이 김밥이 거의 완전 식품 같다. 채소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근데 라볶이랑 먹으면 탄수화물로 비중이 확 옮겨갔죠.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. 아, 잘 먹었다. 김밥 한 두 줄 반에다가 떡볶이 한 1.5인분에다가 라면 하나 먹었습니다. 이 김밥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. 근데 계란물을 묻혀가지고 또 김밥 전을 해먹으면 진짜 또 끝장납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그렇게 먹으면 될 것 같고 아침으로 떡볶이는 이제 이 상태로 넣어놨다가 데워서 먹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(웃음) 아니, 이럴 거면 촬영을 더 할 걸 그랬네? 배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네?